매년 11월 시린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수능날에는 출근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지고요. 영어 듣기 평가라는 시간에는 군사훈련과 비행기 이착륙도 멈추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생겼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그때 그 시험장 풍경도 참 궁금한데요. 맛깔스러운 역사 음식 함께 맛보시죠. 역사 맛집 역사 셰프 신일고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D-7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수능 보셨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정말 많이 떨렸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 6월 정도까지는 점수가 좀 잘 나오다가 수시에 응시를 했다가 떨어진 이후로 그 멘탈이 흔히 붕괴된다고 하죠. 예, 관리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점수가 뚝뚝 떨어져서 그 정시를 보러 수능을 보러 가는 그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마 몇몇 학생들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네. 힘내세요, 여러분. 어차피 갈 때라면 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뭐 정말 개인적인 얘기지만 수시로 떨어졌던 학교를 정시로 갔거든요. 아. 그래서 어차피 갈 학교였네요, 진짜. 네, 그런 느낌을 좀 네.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먹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들도 요즘에 좀 바쁘시죠? 이게 선생님들도 수능 감독관으로 이제 많이 차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따로 받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부담이 좀 심해요. 또 이게 학생들이 워낙 긴장하고 미래가 걸려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네. 최대한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이제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서 뭐 이래저래 좀 부담감과 함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데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되 전환된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명칭은 현행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또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교육정책 바뀔 때마다 학생들은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일단 저게 이 들어올 아이들에 대한 교육정책이라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은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네네. 네. 중학교나 이제 초등학교 쪽이 좀 민감하게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시대 얘기로 좀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네. 조선시대에도 이런 수능처럼 아주 거대한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명 과거 네. 시험이죠. 그러니까요. 뭐 네. 과거 장원급제 뭐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근데요. 저 궁금한 게 네. 과거란 단어의 뜻은 제가 모르거든요. 그렇죠. 현재, 미래, 과거의 과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거는 한자로 보면은 그 과목과자의 들거자입니다. 그냥 과목이라는 건 이제 시험 과목의 네네. 의미가 될 거고요. 들거자는 보통 이제 관직에 임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등용한다. 그래서 과거라는 건 이제 과목 시험을 봐서 관직으로 임명한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을 그렇게 쓰면서도 뜻을 몰랐네요. 그렇죠. 오늘 선생님 저희들 좀 테스트 해보려고 퀴즈를 준비해 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아우, 여기 방송 들어보니까 퀴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네요. 또 너무 난이도가 너무 높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네. 퀴즈 뭔가요? 네, 그럼 첫 번째 퀴즈 두 개 네. 준비했는데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시험 중 최종 시험이 있습니다. 전시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 답안지를 부르는 말을 무엇이라 그럴까요? 요거는 저한테만 내주시는 건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자, 객관식 가볼까요? 네, 두 개이기 네. 때문에 첫 번째 퀴즈는 제가 한번 맞춰보고요. 네. 두 번째 퀴즈는 청취자분들께서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잘 맞춰야 청취자분들 잘 맞추실 거죠. 네. 주관식은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번, 답변, 2번, 대책. 아, 퀴즈가 뭐였죠? 과거 시험 중에 네. 마지막 시험인 전시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네. 그 시험 답안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답안지요? 네. 지금 보기 1번이 답변이었고 2번 대책이었는데 네네.
되게 그럴싸한데요? 그렇죠. 네. 네. 어렵습니다. 답변도 맞을 거고 대책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정답은요? 저 찍어볼게요. 네. 대책. 아. 정답입니다. 왜냐면 역시. 답변이면 이거 문제 안 내셨을 것 같아서. 대책이에요. 왜 대책이냐. 네. 그 맨 마지막 시험의 전시의 문제가 뭐냐면 그 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대나무, 그러니까 종이가 없었을 때 대나무에다 글씨를 썼거든요. 네. 그 대나무 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문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의 생각은 어떠느냐.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써서 내는데 그래서 대답할 대자를 써서 대책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대나무 조각에 대답을 썼다. 이래서 대책이 되는 거군요. 네. 이제 원래 의미는 그런데 실제 조선시대 때는 종이에다 쓰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 대책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시험 문제가 주로 이제 시사상식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쓰는 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해결책 이런 것들을 쓰는 거라서 그걸 이제 대책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럼 뭐 대책이 없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또 네네, 유래가 된 것 같은데 네. 어, 갑자기 또 상식이 풍부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청취자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도 저희가 정답자 중에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 잘 들어주세요.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그 과거 시험을 보면 이제 응시자들이 답안지를 냅니다. 그 답안지를 보통 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답안지 중에 제일 잘 본 답안지를 장원급제한 사람의 답안지라고 부르죠. 네. 네. 근데 이 장원급제한 사람의 답안지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압권, 2번 고수. 아,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사람의 답안지를 부르는 그쵸? 말. 네. 보기 1번이 압권, 2번이 고수입니다. 이것도 어려운데요? 어렵죠. 예. 네. 저만 또 어려운 거 내셨을까 봐 그랬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또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받겠습니다. 어머, 벌써 정답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이...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어, 그러게요. 네. 저희가 맨날 이제 너무 쉽게 낸다고 청취자분들이 아, 제작진을 질타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수준에 맞는 문제를 만나신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니, 수능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데. 맞아요. 과거 시험은 어땠나요? 이 과거 시험은 정기적인 시험과 비정기적인 시험이 있는데 보통 정기적으로 치는 거는 3년마다 한 번씩 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재수하려면 이제 3년을 기다려야 된다. 어머나.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은 수능은 딱 하루에 한 번 보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 시험은 시험이 예비 시험부터 시작해서 본선 시험까지 총 5번의 시험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비 시험 그 각 고을에서 이제 2번 시험 봐서 거기 예비 시험에 붙으면 이제 대학교와 비슷한 성균관 입학 자격이 부여가 되고요. 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허생원, 황진사라고 하는 이 생원과 진사가 요 보통은 예비 시험을 붙은 사람에게 주어진 칭호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본선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본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서도 시험을 보는데요. 역시나 세 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시, 복시, 전시라 그러는데요. 네. 이 세 번 시험을 다 붙으면 총 33명이 합격자로 뽑히게 됩니다. 어, 이게 뭐 수능 같은 경우는 자기 점수에 따라서 응시를 하는 건데 네네. 이거는 아예 그 시험에서 딱 33등까지만. 네. 그렇죠. 어. 이거 워낙 어려운 시험이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안에서 이게 평가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이었죠. 지금 수능하고 비교하면 더 어려웠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네네. 어, 그렇군요. 사실 수능도 정말 어려운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12년간의 자기의 그 네. 공부를 다 평가받는 걸 딱 한 번에 끝낸다는 그렇죠. 게 그 중압감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지금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5차례 정도 봐야 된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셨는데 보통 그럼 몇 살 때부터 준비를 하나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5살 이야기가 됩니다. 오. 이 5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과거 합격 평균 나이가 35살이에요. 오. 그러니까 약 한 30년 정도 공부하고 네. 시험 봐서 합격을 한다라는 거죠. 어, 근데 만약에
패스를 못하면 3년 해서요. 정말 과거 시험만 계속 도전을 했는데 70이 될 때까지도 못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그런 사람들 꽤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서도 또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대단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과거 시험에도 왠지 흔히 치팅이라고 하죠. 그렇죠. 좀 옆에 사람 거 몰래 보고 하는 그런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부정행위 막기 위해서 감독관 분들이 정말 애쓰시고 맞습니다. 뭐 별의별 기술들이 많이 네.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조선시대 때도 성행을 했나요? 그 수능에서는 반입 금지 물품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전자기기들은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갖고 있다고도 아니에요. 가방에 넣어놓고 앞에 있다가 휴대폰이 보이는 순간 부정행위입니다. 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네. 반입 금지 물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전자기기들은 절대 수험장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데 조선시대 때에도 수험장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품들이라든가 뭐 그런 규칙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장 앞에서 수협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숨기고 들어간다. 커닝페이퍼죠. 네. 이런 것들 있으면 걸리고요. 그다음에 자기 양반들이기 때문에 대다수 종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혼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격하게 이제 검사를 좀 하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을 봤을 때 뭔가 좀 대리시험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진하고 대조를 하잖아요. 지금은. 네네. 지금 이제 필적 확인 이런 거 쓰거든요. 또. 네. 그래서 이때에도 자신의 글씨체를 시험 채점관이 알지 못하게 이걸 답안지를 제출하면 이 답안지를 옮겼습니다. 네. 누구 글씨체인지 모르게 옮겨 써서 이제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답안지 쓴 사람의 이름도 가립니다. 네. 요즘 논술 시험도 그렇게 채점을 하는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고 공정성 있게 채점하려고 노력을 했었었죠. 아니 그 답안지에 필적이 나타나지 않게 누군가 다시 대신 네네네. 써서 똑같이 그걸 봤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그쵸. 하고 지금 요즘에 뭐 취업 할 때도 블라인드 테스트 맞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조선시대도 있었다는 네.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유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로 반입 자체가 안 되는데도 그걸 가져갔다가 이제 걸리는 친구들도 요즘에도 있긴 하지만 조선시대도 분명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조선 전기 때는 그나마 좀 엄격하게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이게 뭐 대책 없이 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반입 금지 물품들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네. 뭐,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출현을 하죠. 일단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이 조선 후기 김홍도가 그린 과거 시험장 풍속화를 보게 되면 네. 우산이 등장해요. 뭐죠? 큰 파라솔 같은 우산이 등장해서 그 우산 밑에 한 6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 6명이 함께 한 사람의 과거 시험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네. 뭐 대표적으로 그 과거 응시생은 있고요. 네. 과거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거벽이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글씨가 중요합니다. 글씨체도. 네. 그래가지고 글씨만 또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사수라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종들 있잖아요. 양반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자리 맡는 게 중요하거든요. 좋은 자리. 그래서 미리 가서 맡아놓고 물품 챙기고 뭐 이런 종들이 한 몇 명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6명 정도가 같이 앉아서 협동심을 발휘해서 과거 시험을 보는 이런 모습이 이제 거의 뭐 비일비재했었고요. 답안지 바꿔치기라든가 그 다음에 남의 글 다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커닝페이퍼 책 갖고 들어가는 거. 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상소가 올라왔는데요. 자축자유환농이라 그래가지고 답안지에다 낙서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안 된다. 저도 가끔 이제 학교 시험 서술형 채점하다 보면 이제 편지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상소들도 올라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뭐 답안지에 편지를 쓴다, 뭐 낙서를 한다, 이런 건 좀 애교 같고,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솔까지 등장해서 6명이 함께 가서 한다, 요거는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 그렇게까지 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창의적이고 좀 노력이 가상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김홍도의 시험이 좀 그림이 네네. 다시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시험에는 우리 전 국민 모두가 배려를 하잖아요. 그쵸. 출근 시간도 늦추고 비행기 이착륙도 어마어마하죠. 하고 네. 다들 이제 뭐 공사들도 그 시간을 맞습니다. 중지하고. 네네. 근데 과거 시험 때도 이런 뭔가 배려랄까요?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 수능 시험에 듣기 평가가 정말 조용해지죠.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 하네. 네.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장은 완전히 180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거의 난장판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정조 때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본다고 이게 딱 공지를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시험 보러 쫙 몰리는데요. 몇 명이 몰렸느냐? 11만 1,838명이 왔습니다. 그 당시 서울 인구가 20만 명 정도였거든요. 절반 이상이. 네. 11만 1,838명이 왔는데요. 네. 그 중에 답안지를 제출한 그 답안지 개수가 3만 8천여 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죠. 이 숫자만 응시생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함께 협력하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뭐 종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정행위의 조력자들이 있을 맞아요. 수도 있고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있어서 시험을 보는데 이게 왜 또 난장판이냐면 시험지를 나눠주질 않아요. 시험 문제를 봐야 되는데 시험지를 네. 나눠주지 않고 저 앞에다가 그냥 붙여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봐가지고 그다음에 종이에 베낀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그걸 답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자리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자리만 타야 돼요. 일찍 가가지고 그 앞자리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록에 의하면 또 이런 상수가 또 올라와요. 과거 시험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답안지를 제출을 했는데 이 합격생의 답안지를 살펴보니까 앞에 300장에서 다 나왔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3만 몇 장이 됐다고요. 네. 근데 앞에 300장에서 이미 합격자가 다 나와버렸더라. 그거 언제 다 채점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앞에서만 이제 채점을 한 것이죠. 어머.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대한 앞에 가서 빨리 문제 보고 답안 빨리 쓰고 빨리 제출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앞자리 맡으려고 막 밀치고 때리고 막 답안지 먼저 내려고 막 아수라장이 정말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난장판의 원이 난장 어지러울 난자의 장 과거시험장을 뜻해요. 오. 그래서 그 과거시험장의 모습을 난장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오늘 왠지 우리말 나들이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네. 앞서 퀴즈도 그 대책도 그랬고요. 난장판도 그렇고 하나하나 이렇게 또 배워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퀴즈 정답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 보기 2번이 고수였고 1번이 압권이었잖아요. 네네네. 고수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꽤 많은데 2번 압권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아, 상태거든요. 저희가 먼저 퀴즈 정답부터 좀 발표를 해볼까요? 오늘 지금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퀴즈가 과거 시험의 최종 답안지 중에서 1등, 그러니까 장원급제를 한 사람의 답안지를 부르는 말이 무엇일까였습니다. 네. 보기 1번이 압권이었고 2번이 고수였는데요. 선생님 정답. 정답은 바로 1번 압권입니다. 어? 왜죠? 네. 이것도 역시나 고수도 의미가 말 좀, 될 것 같은데. 네, 의미가 좀 중요한데요. 네. 이 과거 시험 답안지를 시권이라 불러요. 네. 네, 시는 시험 시자에 권은 문서권자거든요. 시험지를 쓴 거죠, 답안지를. 근데 그 시권들을 이제 쭉 쌓아놓는데 1등 답안지를 맨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 다른 답안지를 누르고 있다 해가지고 누르랍자를 써서 네. 누르랍 문서권, 압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또 조선 후기 때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낸 사람들일수록 더 유리했다고 하는 건 거니까. 네네. 압권이 또 여기서 나오고.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가 압권이네요. 역사 공부 재밌어요. 선생님 설명이 압권입니다. 이런 지금 문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고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힘내세요! 이런 응원 문자도 네네. 도착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우리 또 수능 앞둔 수험생들한테 네.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 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 쓰고 많이 힘내고 있거든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정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다 발휘하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떨지 마시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뭐 각종 종교 그
이제 네, 맞아, 어머님들이 있죠. 뭐 절에 가서 그쵸. 뭐 108배를 하신다던가 맞아요. 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그쵸. 하시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수험생들이 빌어야 될 기도가 있고 빌면 안 되는 기도가 있는데 빌면 안 되는 게 제가 저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공부한 만큼 실력 발휘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세요라고 해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그 실력 다 발휘하실 수 있길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역사 맛집 신일고등학교 김준우 역사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